공개 키아모의 이해. 김민영 교수님은 카오스 명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학과 계산 2강에서 공개 키아모가 수학에서의 계산과 어떤 식으로 관계되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2강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 키아모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수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적어도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는 김민영 교수님의 수학과 계산 1강과 2강을 잘 들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개 키아모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계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첫째, 나머지 연산에서 거듭제곱근 문제는 어렵다. 둘째, 큰 수의 소인수 분해는 어렵다. 예를 들어 A라는 값을 암호로 비밀리에 전달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을 공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2097152의 7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계산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만 시도해보면 답이 8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다면 당연히 암호로서의 가치는 없겠죠. 다음은 어떨까요? 이것을 살짝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연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느끼기 힘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연산의 거듭제곱근 문제는 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암호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김민영 교수님은 강연 중에 이것을 아주 쉽게 푸셨죠. 비밀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비밀이 바로 오일러 정리입니다. 오일러 정리란 다음과 같습니다. n이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고 a와 n이 서로 소라면 기억나세요? 여기서 괄호는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연산기호입니다. 즉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n이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고 a와 n이 서로 소라면 다음의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오일러 정리입니다. 오일러 정리가 나온 이유는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나머지 연산의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문제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오일러 정리를 약간만 변형해 보겠습니다. P-1 곱하기 Q-1에 자연수 K를 곱해도 식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고 여기서 큰 괄호 안의 값은 1이니까요. 또한 나머지 연산에 있어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는 다른 수와 곱해도 나머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8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이니까요. 이걸 이용하면 앞의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바로 A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김민영 교수님의 비밀병기인 오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앞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1476221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이 수는 사실 다음과 같이 두 개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수였던 거죠. 다시 말해 오일러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수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k 곱하기 p-1 곱하기 q-1 플러스 1의 값입니다. 이걸 알아야 a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예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값이 a라고 했으므로 A의 7제곱을 D제곱한 값이 다음과 같아지도록 할 수만 있다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만족하는 D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D는 842167. 즉, 이 식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은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나머지 연산의 거듭제곱 계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컴퓨터라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머지 연산 계산기에 넣어 답이 315972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키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842167이었던 거고요. 상대가 어떤 숫자를 제시하든 그 숫자에 842167 제곱을 하면 암호 A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사실 대단한 실력자십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만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공개키 암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A의 값은 다음의 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 암호를 만든 사람은 1476221이라는 숫자가 두 개 소수의 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작은 숫자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소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소수를 알면 오일러 정리라는 비밀 변기를 사용해서 거듭제곱근의 문제를 거듭제곱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에서 거듭제곱의 문제는 비교적 풀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주어졌던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842167을 이용해서 손쉽게 A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수가 A학생에게 성적표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 A가 1476221을 공개합니다. 물론 A는 암호를 풀 수 있는 비밀키 842167을 혼자서만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B교수가 자신이 보내려는 학점을 숫자로 바꾸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이 값이 31597입니다. 바로 이 값이 암호 A인 것입니다. 이 숫자를 A학생에게 직접 보내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A학생의 학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학생이 보낸 숫자로 나머지 연산을 해서 A를 7제곱한 숫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의 거듭제곱근 문제는 풀기 어렵기로 악명 높으니까요. 정리하면 A학생은 1476221 값을 공개하고 B교수는 1466091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했다시피 이 식에서 A값은 1476221 값을 소인수분해한 P와 Q를 모르면 대단히 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는 비밀키 842167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계산해서 31597이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신이 낙제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강연에서는 김수연 선생님이 김민영 교수님께 1466091이라는 수를 전달했고 김민영 교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비밀키 842167을 사용해서 답을 구했던 거죠.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A가 B에게 상자와 자물쇠를 보내면 B가 상자에 물건을 넣고 자물쇠로 잠근 뒤 다시 A에게 보냅니다. A는 열쇠로 상자를 엽니다. 여기서 상자와 자물쇠가 공개키, 열쇠가 비밀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자를 열 수 있는 비밀키는 A만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호는 풀기 힘들어야 암호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 거죠. 특히 공개키 암호의 경우에는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다는 사실을 활용합니다. 암호에 응용된 여러 수학적 계산도 놀랍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암호로 활용한 인간의 지혜도 참으로 놀랍습니다.